검사도 판사도 불공정하면 기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성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건희 무혐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대로 된 소환수사와 단 한 번의 압수수색 없이 검찰이 김건희에게 안겨준 명품백 수수 의혹 무혐의를 두고 고발인이 검찰 수사의 공정과 과정에 의문을 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검사의 회의 의혹은 또 어떻습니까?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 송금을 이재명을 위하여 한 일이라고 진술해주면 재판 중인 사건도 유리하게 해주겠다며 전 경기부지사를 회유하고 증인들을 불러 진술 세미나를 개최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의 결과를 과연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비단 이 사건들뿐만 아닙니다. 과거 2016년에도 피의자 측과 담당 검사가 긴밀한 관계로 검찰의 불공정 수사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불공정 수사는 이제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검사도 불공정하면 이제 판사와 같이 기피 신청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저는 검사에 대한 기피 제도를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형사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택적 수사를 일삼는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검사도 기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검사 기피 규정이 없습니다. 단지 검사 윤리 강령에 셀프 회피 규정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 검사가 불공정한 수사를 하거나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피의자, 피해자, 고발인 등이 해당 검사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피 심사를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민간심의위원회에서 외부위원이 심사를 하게 함으로써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절차적 문제를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기피제도를 이용하여 고의로 사건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각사유도 명시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검사는 가히 무소불위라 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의 불공정한 수사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검사 기피제도는 공정한 수사와 기소를 위한 시작점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검사 기피제도를 도입하여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